진짜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태재예요. 오늘 저희는 원래 음방인데 저희 영상 오늘 여러분들 격투기 영상 하나 찍으려고. 유호성 씨하고 엄태웅 씨하고 요즘에 되게 말이 많더라고. 유호성 씨가 쫄았냐 안 쫄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자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 말해보자고 어린 친구들아. 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왜 싸워? 상식적으로 유튜버 아니야 써봐.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. 없는 애들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. 없는 애들하고 같이 밥 같이 안 놀아. 근데 이 유튜브다 보니까,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. 다들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. 심판자. 저도 없으면서. 저도 없는데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. 솔직하게 툭 해놓고 얘기해서 유호성 씨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선도도 많이 하는데, 엄태웅 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. 경력도 없고. 그리고 취중생들한테 이상한 짓도 하고. 그냥 무조건 닥치고 시비 걸고 싸워서 억울로 끄는 거 아니야. 그죠? 당연히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MMA를 해야지. MMA 선수한테 갑자기 킥복싱 하자면 어떻게 해? 경력이 엄마 킥복싱 챔피언 출신이라고 해도 나이가 마흔인데 운동 안 한 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? 그래, 엄태웅 씨는 최근에도 운동을 했고, 아직 나이도 어리고.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. 내가 이제 마흔 중반이야? 그럼 엄태웅 씨한테, 엄태웅 씨 프로 견적이 있으니까 왼팔 하나로 저하고 스파링 한번 합시다. 그래. 그럼 엄태웅 씨 할 거야? 응? 저 몸무게도 75kg밖에 안 나가? 엄태웅 씨는 거의 90kg, 100kg야? 그러면 엄태웅 씨 왼손 하나로, 왼팔 하나만 쓰고 난 두 손 다 쓸게. 왜? 나 오른손 장애 있고 하반신 장애 있고 턱 인공이고. 할 거야? 아니 한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지. 엄태웅 씨가 왼팔 하나만 한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하겠지.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예요. 아 유호성 씨 팔다리 다 잘라놓고 킥복싱 하지. 아마 킥복싱 챔피언이라도 운동 안 한지도 오래됐고. 그리고 MMA 선수기 때문에 킥복싱 스타일이 아니잖아. MMA식이잖아. 왜들 그래 알면서. 없는 사람이 도전할 때는 그 사람 맞춰서 도전해야지. 팔다리 다 잘라놓고 무슨 도전이야 그게. 염통 씨 만약에 방송 보고 있으면, 형 마흔 중반인데 그래도 프로까지 하셨으니까, 형이 장애가 많으니까 본인 왼팔 쓰고 나는 양팔 쓰고 스파링 한다고 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내 체육관으로 넘어갈게요. 예. 좀 억지지? 억지 맞죠? 이런 거야. 그쵸?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. 그냥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. 근데 제가 실방에서는 이런 얘기 해봐야 우리 방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, 아 이걸 어린애들하고 별로 놀아봐야 재미는 없는데 이 말을 정말 하고 싶더라고. 내가 엄태웅 씨한테 엄태웅 씨 팔 하나만 쓰고 나하고 스파링 합시다 랑 똑같은 거야. 알겠죠?